네, 반갑습니다. 3월 18일 언론에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다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아나운서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요 매일 오후 12시 35분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자, 3월 2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3층 불소홀에서 색강역 1번 출구 바로 옆이고요. 여의도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좀 걸으셔야 돼요. 한 5분에서 좀 느리신 분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뭐 중국 증시 오늘 2.4%가 올랐어요. 그리고 니케이가 0.5%. 자, 일단 중국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2주 전부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 2주 전에 2조 가량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 편입됐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가량이 편입됐다. 요번에는 6천억인가? 정확한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요런 걸 딴지 걸지 마세요. 자, 1조 안 되는 금액이 편입됐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은 투입된 금액이 점점 조금씩 작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안고 있는 현재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중국은 대상자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고, 근데 오늘 아침 루머로는 뭐 6월 말까지도, 6월달 중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 자체가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면, 내일 시장에서 조금 차익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걸 조금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지금은 중국 증시 미중 무역 협상이 잘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보기에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계속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1132원 13전을 기록했는데, 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환율이 1130원 위로 올라왔다 라는 것은 환율에 대한 변화 요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피 오늘 0.16%, 그리고 코스닥 0.6%가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은 뭐랄까요, 조금 자잘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튀어서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야, 여섯 번째, 오늘 여섯 번째로 제가 좀 이따가 라이트룸까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경협주 미국 반응은, 자, 오늘 이번에 이제 대통령 16일 날 귀국을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귀국을 하고, 남북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는 뭔가에 대해서 해소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아, 뭐 대통령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서 뚫어줄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협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고, 그에 맞춰가지고 통일부에서도 얘기 나왔는 것이, 유엔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에 대한 완화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그 부분 자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지적인 부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경협주, 그 표현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조금 어드바이스라든지 네고시에이터에 대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조금 바람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협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다 올랐어요, 경협주가. 그리고 이제 방산주가 조금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 차트가 의미가 없죠, 사실. 오늘 아난티는 실적 발표를 했던데요. 실적이 어차피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영업이익까지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 당기순이익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이 매출액에서 매출 단가를 빼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판관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이고, 여기 이제 일회성 비용 또는 유형자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그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일시적인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 없다. 그냥 작년처럼 비슷하게 쳐냈다. 올해 실적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 이걸 보고 나쁘게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런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팔 때는 아니에요. 제가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정 빠졌다고 해서 던질 때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정부 정책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신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사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조금은 기다려봐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여타의 재료에 대한 종목군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을 떠났죠. 이미 트럼프에 대한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무작정 빠졌다고 해서 살 때는 아니다라는 것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난테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현대엘리베이터, 죄송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뭐 이런 건 마찬가지죠. 지금 그냥 바닥에서 반등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냥 큰 의미 없는 반등.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빅텍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꼭지를 쳤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지금 앞에서 뽑아냈던.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요런 자리 자체가 이제 저항의 구간이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한 4,800원. 여기서 앞에서 투매가 형성됐단 말이죠. 물량이 빠지면서 툭 떨어졌다. 그럼 이걸 주봉으로 한번 돌려서 보면. 자, 여기 앞에서 요봉 보이시죠? 요 봉이 의미를 둘수 있는 봉입니다. 깨지고 내려오는 봉입니다. 그러면, 자, 요런 자리 깨졌을 때, 요 자리 자체 3,800원이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딱한 번, 두번 돌파 못하고 빠지고. 그죠? 그럼 이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서 올라오는 구간이 될수 있는데 그 빠질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3,000원 밑으로는 한번 빠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조금은 부정적으로 저는 좀 봅니다. 이 빅텍이 움직이는 바에서는 경협에 대해서 한번더 좋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국이 뜨면 화장품이 뜬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회원분들한테도 미리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바로 항공회담에 대해서. 항공회담. 중국과 한국에. 근데 요 뉴스로 지금 뜨고 있죠. 오늘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한안령 이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들어왔다. 중국인들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작년 12월 달부터 이런 화장품주에 대해서 반등이 가능하고 그 반등이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제가 뭐 미래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기저 효과라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한국 콜만 그때 아모레퍼시픽 22만 원대 한번 팔아야 되고, 한국 콜만은 꾸준하게 10만 원대 넘어갈 수도 있죠. 자, 지금 넘어가는 그림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맥스도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런 화장품을 그냥 무작정 화장품 주, 뭐 이거 샀고, 뭐 본, 뭐라고 하더라? 본인? 본인이었나? 뭐 화장품 주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다양하지 않아요. 몇 가지 품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찍어내죠. 그런 시점이. 하지만 지금 어때요? 다 품종이죠. 화장품에 대해서 생산을 해내는 이런 브랜드가 엄청 많아졌어요. 우리가 개인 브랜드를 또 판매하는 사람들 많고, 뭐 피지 뽑는 것만 봐도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OEM, ODM,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기업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또한 가지 더.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찍어 바르던 거가 요즘은 아, 좀더 기능이 들어갔고, 좀더 비싸더라도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찾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주가적인 부분에 반등이 가능한 게 이제 OEM, ODM 기업들을 봐야 된다.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품이 결국에는 펩타이드 기술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대한 바이오와 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이런 화장품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라는 한정적인 마켓 안에서 우리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뀝니다. 하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세안 이 엄청난 인구들에 의해서 이런 살아있는 한류가 결국 화장품에 대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 봉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봉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 하지만 앞에서의 매집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여기서 이제 투매가 한번 나타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돌파한다고 봐요. 이 가격이 저항이기보다는 여기에서 한번 N자형 파동을 위한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에 대한 형국이 되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 목표가가 저는 한 8만 6천 원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9만 6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오늘 봉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급락을 연출을 시켰거든요. 이건 인위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지금 올렸던 것은 17만원까지 무조건 한번 올린다는 의지로 저는 판단합니다. 대신 이런 종목이 이제 내일 또다시 한번 쉬었다 갈수 있어요. 무작정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을 꼭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궁금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거 일단 22만 한번 걸립니다. 이 자리. 앞에서 투매가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럼 밑에서 이 물량 자체. 이 물량은 여기에서 이제 해소가 되었지만, 이 투매가 떨어진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위치에서도 이 물량 자체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 결국에는 한 번만에 뚫기는 어렵다. 그래서 22만 원대 한번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22만 원 이후로 이렇게 살짝 고개 들면 넘어가는 척 하겠죠. 하지만 또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LG생활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부담이 조금 있는 위치예요. 흐름은 탔지만 가격 부담이 있어요. 공이 계속적으로 뜯는 거는, 공이 떴다는 것은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구멍이 뚫린 종목은 다시 구멍을 메웁니다. 갭을 메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하십시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대장바이오 기술 특례만 들썩. 자, 오늘도 자 금요일에 인트로메디 우리 한번 봤죠. 인트로메디 오늘 또 상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샐러드 아니고 샐리드, 이게 또 오늘 상당히 좋았고, 그 셀리버리 오늘 또 올랐고, 뭐 파맵신
그죠? 파면시도 모양 좋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기술 특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이라는 것이 실적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실적 안 본다. 무조건 기술적인 부분. 근데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또 면역 항암제라는. 자, 이거를 우리가 2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광고 나오는 것들이, 광고 문자 막 보내는 애들이, 이 면역 항암제 이 키워드를 써가지고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현혹되지 마세요. 이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아무 종목이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면역 항암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구분을 딱 해줬죠. 표를 통해가지고. 국책과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진행과제, 그리고 완료과제, 그리고 AACR 참석 기업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 업로드를 다시 한번더 보세요. 그게 헷갈리시면. 아니, 블로그에 제가 떠서 올려놨어요. 링크까지 다 걸어놨습니다. 그거 꼭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거기 안에서 고르는 건 상관없는데, 무작정 그냥 뭐, 항암제다, 뭐 이런 걸로, 종목, 야, 여기 가입하면 그 종목 들을 수 있어. 해서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하지 마세요. 돈 아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로 막 가입해서 그렇게 듣지 말고, 그 자료만 한번더 보세요. 자료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료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거기 안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힘을 못 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못 가는 것은 여기 돌파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좀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해지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파동 내려왔을 때 반등 파동이 얼마였습니까? 이 82,000 자리였죠. 이 82,000은 걸리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해줬어야 돼. 이게 너무 아쉬워, 진짜. 못했기 때문에 지금 힘없이 또다시 이래 설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제가 신라젠도 65,000 찍는데 했죠. 그리고 65,000은 이탈이 한번 되고 반등 일단 나왔는데 지금 이 기술적 반등 너무 약해. 오늘 이게 전일 한번 이렇게 빠져줬고 다음날 반등 나오는 것 같으면 오늘 양봉 한번 놔줘야 돼요, 사실.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양봉이 형성되는 것과 음봉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형성돼 줘야 되는 자리에서 음봉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봉을 어느 정도 색깔 자체가 빨강색을 유지를 해주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결국에는 앞에서 떨어졌던 이 투매에 대한 물량 자체를 밑에서 한번더 잡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맞고 빠졌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봉일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이 봉이 시가가 여기잖아요. 거기에서 장중에 올랐다가 장중 빠졌다가 밑에 살짝 잡아줬다. 이거밖에 이 그림인 거예요. 이걸 분봉으로 볼까요? 자, 제말 맞죠? 시작하면서 여기 시작해가지고 올랐다가 계속 이렇게 힘없이 움직이다 빠졌다가 마지막에 살짝 들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차라리 시가를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좋게 이렇게 딱 끝나면 양봉이 딱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위치인데 이 모습이 상당히 오늘 좋지 않는 모습이다. 이게 생각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임상에 대해서 내년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돼요. 투자 심리가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수주차가 반등 나왔는데 이거는 큰 의미를 두긴 힘듭니다. 그냥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빠졌다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그냥 조정 파동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들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5G 반등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5G. 그리고 보면 오늘 돼지 콜레라 관련해서 종목군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축, 가금 관련주, 또 창투사 관련주, 이런 재료에 의한 시장이 지금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좀 적어드리면 재료에 의한 시장,
오늘 여기 5G, 그리고 창투사, 뭐 에이티늄 인베스트라든지 대성 창투라든지 아이비 투자라든지 이런 창투사 관련주도 있어. 그것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돼지 이런 관련주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재료에 의한 순환매입니다. 그냥 뭔가에 대한 작은 재료라도 나왔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자, 그리고 환율이 돌아섰다. 자동차도 조금씩 움직인다. 자, 환율. 현대차. 자, 그리고 기아차. 지금 하방을 조금 잡아주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이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1130m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1130m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된다면 이 자동차 업종이 조금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들은 조금씩 다 돌아섰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자동차 종목들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권에 조금씩 다 돌려요. 그죠? 종목군들이 조금씩 돌립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면서 업황을 좀 보셔야 돼요. 현대차 잠깐 보시면. 자, 지금 바닥 자체가 앞에서 여기 휩소를 만들어서, 저는 여기서는 반등 나올 줄 알아서 11만원대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 한번 휩소를 주고 올린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이 휩소 이후에 주가를 부양시켰지만, 고가 권역에서 이익매물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앞에서 닫혀져 있는 자리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닥 자체를 어느 정도 다지다가 여기서 시세를 한번 강하게 낼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아차도 앞에서 휩쓸 한번 걸렸습니다. 밑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걸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나왔는데 요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매물대 보이시죠? 요 매물대. 이 매물대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지지를 받고 넘기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뭔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또 보셨고요. 자, 라이트론인데, 자, 이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거래 정지됐고 내일까지 나오는데 상장 폐지 감사 의견 비적정설 조회 공시 요구. 제가 항상 3월달, 4월달 초까지 가장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건 제가 몇 번이나 언급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방송도 항상 3월달, 4월달에 제가 방송할 때도 항상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상장 폐지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다 라는 얘기. 자, 한번 아이고 같이 볼까요?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감사 상장 폐지 요건을 보면 감사 보고서 부적정, 완전 자본잠식률 뭐 이래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네 가지에 걸려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루어지는 거고 횡령 배임만 평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3월 달에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비적정설은 뭐냐면 안일비자잖아요. 적정이 아니다. 적정이 아닌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한정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적정, 한정은 뭐냐? 회계 처리가 잘못됐는데, 이 정도는 큰 영향 안 미친다. 조금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적정은 그냥 막 숫자가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빵꾸가 나? 이 말이에요. 야, 이거 10 빼기 10을 10 빼기 5를 하는데 왜 0이 되냐? 이 말이에요. 5가 돼줘야 되는데. 왜10 빼기 5를 했는데 4가 됐어? 야, 4나 6이나 뭐, 아이, 조금 넘어가 주자.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한정. 응? 적법하게 처리 다 됐다. 5, 10 빼기 5를 했는데 5야. 그럼 적정. 자, 이거는 의견 거절은 뭐냐? 10 빼기 5를 했는데 이 자체가 없어. 이 자체가 없는 거야.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런 거는 그냥 의견 거절. 아, 이건 의견 줄 수도 없다. 야, 이거는 100% 다 그냥 소위 좀 심한 얘기로 사쿠라로 다 정리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견 거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두 건이 심각한 거예요, 사실. 지금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 비적정설이 요구가 되면서 거래 정지가 돼서 내일 오후까지 답변을 해야 돼. 6시까지. 이렇게 돼서 이게 그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 이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 위로 올라갔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어디에 터졌죠. 이 물량은 이익 실현일까요? 매집일까요? 이익 실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이거 이대로 그냥 맛이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심장박동 그냥 멈춥니다. 띠, 띠. 그리고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이게 그 많은 가장 많은 거래가 고가 권역에서 딱 터지면 조심하셔야 돼. 항상. 우리 이거 금요일 날 했던 거. 뭐였어요? 제가. 뭐였어? 우리 기술 투자 뭐 이런 것들. 터진 거, 거래량 터진 거 조심하라 했죠. 터진 거. 오르는 거 중간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르는 게. 이 터진 것들은 한 번씩 맛이 가버려요. 라이트론도 지금 맛이 갈 수 있어요. 고가고 너무 많은 거래가 터져버렸어. 저가, 이게 또 문제가 계단식 상승이었죠. 제가 계단식 상승 조심하라 했죠. 왜? 계단식 상승을 이루면 매집 가격이 밑에 잡혀버려요. 세력 매집 가격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맛이 간 거예요. 유튜브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뭐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가끔씩 이제 연락 오신 분들도 강의 오신 분들도 제가 제비로 제자랑 못합니다. 저도 물론 틀려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고맙게도 이상로 전문가 그 유튜브 영상은 그래도 정말 알맹이가 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홍보물이 아니다. 공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남들보다 떨어지는 실력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분들보다 적게 알지는 않는다. 제가 아는 거는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꼭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요 영상도 따로 있습니다. 네? 상장 페이지에 대해서 그 영상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주 첫 번째 쇼박스. 자, 쇼박스는 이제 여기 이제 신작 출시가 이제 20일이에요. 20일. 저는 이 가끔씩 좀 황당하신 분들이 있어.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앉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자, 지금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3,200원대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여기서 사는 걸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난 손해보기가 싫어요. 주식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좀 떠 있고 뭐 한 마이너스 5% 넘어가 버리면 불안해. 신경이 있어요. 몰라. 내가 큰 돈을 해석하는지 몰라도 엄청 짜증이 나. 신경도 쓰이고. 나는 웬만하면 저가 권역에서 하려고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런 데서 사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걸 보유해가지고 2주 걸리고 3주 걸리니 뭐 많이 이렇게 생각을 딱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렴할 때 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왜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거든. 이렇게요. 고가 권역에 가면 등락률이 심합니다. 하지만 저가 권역에서 등락률이 작아지면서 횡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가곤역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래 빠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3520은 만약 여기서 했다. 3600은 했다. 손절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손절은 이 밑에 여기까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했다. 손절을 여기를 잡으면 돼요. 짧게 손절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 근데 그거를 맞추기 힘들어요, 사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일 당장 오르는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보유했을 때 앞으로에 대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지속적인 수익이 날수 있는 추세를 사는 거예요. 모멘텀을 사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시세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보면 항상 보면 뭔가를 당장 오늘 내일 수익이 나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되는 것처럼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투자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은 커지면 커질수록 근로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되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고가곤역에 1억, 2억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밑에서 내가 좀더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적인 부분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막 내가 자잘하게 한다고 100만, 200만을 하니까 막 고가곤역에 막 들어가지. 근데 그 돈을 1억이라고 생각, 2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못 살걸?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죠. 작은 돈을 하더라도 본인이 큰 돈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만 투자에 대해서 그게 투자 매매 기법이 되고 투자 스타일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잘한 돈이니까 10만, 20만 그냥 쭉쭉쭉쭉 그냥 한 번씩 사보고 절대 실력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100만 원, 200만 원을 만약에 그렇게 막 예를 들면 뭐 셀리버리, 셀리드 오늘 이 종목을 여기서 200만 원치 샀다. 내일 올라가면 좋죠?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2억 살수 있어요?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지금 200만 원일 때는 이게 매매가 가능한 거지만 내가 2억이 되면 매매 방법을 바꿔야 돼. 그러면 지속적인 나의 기법이 아니잖아요, 내 말은. 지금 100만 원이나 200만 원대도 쓸수 있는 방법.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대도 쓸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고 그게 2억이나 3억이 돼도 쓸수 있는 방법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실력이 되니까 꾸준하게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지금은 뭐, 에이씨, 돈 얼마 안 되니까 뭐, 이것도 한번 사보고, 저것도 한번 사보고, 막 들이대봐. 나중에 큰돈 되면 뭐, 나도 안정적으로 매매하지. 절대 안 돼요. 천성불개. 타고난 성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요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분들 계실 건데, 괜히 제가 또,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괜히 뭐 잔소리 같은 또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그만큼 투자 스타일 자체를 조금은 본인이 그렇게 좀 확실하게 딱 가지고 가세요.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을 날리더라도 그 종목으로 3% 수익 나는 사람이 있고, 그 종목으로 300% 수익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잘하는 걸까요?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자, 보성 파워텍도 원전 관련해서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성 파워텍 좀 보시고요. 여러분 비중 조절 좀 하세요. 자, 그리고 팜스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서 매매인데 이지바이오 오늘 많이 올랐죠? 이지바이오. 봐요. 이지바이오도 결국에는 봐요. 여기서 시세가 6,100원대에서 오늘 요가에. 근데 이게 시세가 죽은 게 아닌 거거든요. 충분히 좋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기관 수급 붙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뭐, 우리손 FNG. 그죠?
그리고 선진, 뭐, 팜스토리. 지금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팜소까지. 같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결국 재료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게, 지금 돼지 콜레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돼지 가격, 뭐 이런 것들이 항상 4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성수기입니다. 가격이 항상 올라가요. 지금 2월달에 3월달 가격이 어땠어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었죠.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이런 게 6월달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걸 보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요거는 이제 화장품 OEM, ODM 기업입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종목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주 토요일 강연에 그때 또 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